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주책 열고 김하대고입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명포해 볼게요. 졸려서 마상 나겠소. 상 나가서 병내나 올릴지 변으로 쓸지 뭐 이걸 당길지 물어보고 기마까지 진출. 공멸에서 이설합자 공격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거를 장기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 포지를 둘때도 이선합차 공격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선 양잡샷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놓아버리면 집니다, 장기가. 이게 지금 주먹을 내는 걸 봤는데 질려고 가위를 낸 그런 형태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빨리 내가지고 주먹을 냈는데 이 사람이 볼을 내야 되는데 가위를 냈습니다, 가위를. 여기 때리겠다? 이걸 한대 치고 가도 되고, 일단 때리겠습니다. 이걸 한대 때릴게요. 약화를 시켜놓고 가도 되거든요. 나중에 포가 이런 자리 가면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올리면 포가 여길 때리는 수도 좀 있네. 상장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잡죠. 좋은 자리에 먼저 잡읍시다. 근데 기마나 갈 수도 있습니다. 기마나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위 여기 반발할 수도 있죠. 기마나 가서 달라고 하면은 먹었을 때 상위 때문에 잠글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3호 받아주고 지금 무심결에 이게 포가 차가워 버리면은 상위 그냥 때리면서 양수김 그냥 통 나오거든요. 일단 받아주고 지금도 막아 나가도 됩니다. 막아 나가도 됩니다. 막아 나가면서 걸어도 되죠. 이제 포가 차걸고 양포 분할하면서 도도 될것 같고요. 막아 나가서 걸고 뭐 때리고 막아먹으면 포로 치겠다 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가 올라와서 기포로 빨리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나가볼까요? 공개적으로 지금은 막아치고 마루 먹으면 포로 치겠다는 거니까 차가 아마 맥을 막을 것 같거든요. 그지? 맥을 막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뭐 이렇게 둘 수도 있네. 그쵸, 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빨리 포장 불러야죠. 포장 빨리 기포로 배치하죠. 뭐 조를 당기더라도 일단 장구를 먼저 부르면 되니까. 얄짤없죠? 일단 무조건 장군입니다. 이것도 줍니다. 이런 걸 줘버리죠. 먹으면 장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건 줘야 됩니다. 주고 빨리 장군 때려뿌야죠. 장군 때리면 난리 나겠죠. 먹어라. 이렇게 두고 이거 먹어뿌야죠. 이거 맞으면 형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사실 말을 이렇게 갖다 죽여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차로 못 먹으니까 포로 치면 이거 먹고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야, 이분이 여기를 때리면서 반발하네요. 이거 먹으면 이거 열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줄게요. 먹으라고 합시다. 먹고 올라갈게요. 재밌게 두시네. 장구 부르면은 궁을 돌리면 나중에 상장 날라가니까 그렇죠? 침투할게요. 사도 못 박혀. 2선 먼저 가지고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아 나가서 이상 돌리면서 막아 떠서 면포 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돌리면 상장 날라가니까 궁을 돌리면 난리 납니다. 상장 맞으면 그냥 지죠. 포로 받으면 또 먹으니까 사도 떨어지고. 살을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보완해야죠. 그 다음에 막아 나가죠. 달라고 하고 병 당기면 막아 또 뜨고 가짜 뭐좀 치고 있지만 질것 같은 느낌은 좀안 드는데요. 지금 막아 뜨면은 상대분이 이거 먹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막아 이렇게 뜨면서 이 달라고 하면은 포장이 지금 뭐 난리 났죠. 살을 못 받으니까 당장 포장이 지금 난리 났거든요. 차로 받으면 맞대 나가서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졸맛 쓸면은 깝깝하겠죠.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단 대국, 3단 대국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열겠습니다. 열면은 돌진하는 수가 있으니까 여는 수가 일단 선수고요. 차가 그때 여기로 오면은 그때는 막아 나가가지고 차를 걸고 상을 걸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가 여길 때리고 들어갑니다. 먹으면 여기 외통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사를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치고 들어가거든요. 돌진수. 응수하세요. 뒤로 빠꾸 할 수도 있죠. 아이고, 먹고 가야죠. 이런 거는 뭐 용서 없죠, 또. 상이 뜨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마가 먼저 뜨겠습니다. 상 달라고. 잠깐만. 마가 뜨면 조를 당긴다. 마가 못 뜨네, 지금은. 줄차로 들이대볼까? 지금은 상이 뜨면 먹으니까, 마가 먼저 뜨면은, 얘를 치면은 그때 상이 뜨면 되거든요. 마가 떴을 때 병을 당겨버리면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줄차 한번 가고 생각할까요? 일단 한번 가보고 생각하자. 여기부터 먼저 한번 노려보고 생각하죠. 궁을 돌리면 포로 살을 치는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갑시다.
지금은 응수하면 먹고 장군에 먹으면 먹고 장군에 여기까지 먹으면서 폭 올리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런 형태로 가도 될것 같고. 이 상장도 있고. 형태가 난리 나는 형태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 이제 막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오면은 막아 나가도 되고, 상이 떠도 되고 한데, 일단은 막아 먼저 나가야죠. 차를 먼저 걸어놓고, 우리 친구 상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친다는 거니까 벽을 당기든가 뭘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 그때 때리고 가면 되겠네. 명포로 막으면은 끼울 수도 있죠. 끼울 수도 있어가지고. 먹고, 차로 먹으면 장군에,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명포로 막을 수도 있죠. 지금 치죠? 지금 먹고 들어갑시다. 먹고, 상장. 그죠? 먹어. 차 가지고 동미 가야죠. 먹고. 공이 돌겠죠? 먹으면 이게 걸리니까 뭔가 응수할 때 그때 상장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호달라고 하고. 상장 날아가는 중 상장. 마가 뜨거나 이러면 그냥 상장이 그냥 훅 가죠. 2장. 포가 못 봤죠. 보장이니까. 포가 앞으로 넘기면은 뭐 말을 먼저 먹어도 되겠죠? 뭐 포를 앞으로 넘기더라도 그냥 상장 부르면 이미 통이니까. 상장. 상장을 지금 일단 받아야 돼. 먹어주고. 상장 자체를 지금 안 받을 수가 없는 형태. 이게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궁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마로 받더라도 이포 때리면, 포로 때리면 되고 지금 뭐. 못 막죠. 지금 못 막습니다.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포로 받을 수는 있네요. 포를 넘겨서. 가면 졸 쓸어서 장구 부르면 될것 같거든요. 포로 이렇게 받는다. 졸 쓸어 장구 부르면 마무리 가기 좋죠. 차로 받든, 마로 받든, 포못 뜨니까 상장이 나서. 마로 받으면 먹고 장군의 입궁 외통이니까 차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먹고 넘어오면 되죠. 뭐 얘도 죽어 있고, 뭐. 마로 받으면 차가 맞대리고 입궁이 지니까요. 이거 뭐 장고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졌다고 봐야죠. 뭘 해도 못 막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마로 받으면 먹으면서 장군이니까 뭐 궁을 돌리든가 뭐 뜨면은 그냥 입궁에 뭐 끝나는 거고, 그죠? 차로 받아도 밀어도 되겠네. 밀어도 되고 먹어도 돼. 히마수책 열고. 근데 도토문 같은데. 빠진 줄. 난 면포가 제일 좋아. 돌려서 마상 나겠어. 상나가서 병 내놔. 좀 전에 도토문 같은데, 기마진 줄. 요번엔 다른 거 둬볼까요? 요번엔 중포? 아니면 안궁포진? 요번에는 아까 전에 공내려서 양참수 했으니까, 아, 이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거를 드시는 분인 거네. 삐뚤궁. 삐뚤궁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 차부터 걸고, 빨리 여기 기포로 가야죠. 대차시켰다, 이런 거죠. 열었어요, 대차. 차키로 확보하고, 대차라면 대차라고 차가 나가면 되겠죠. 먹고, 포가 먹겠죠? 진출할게요. 나가겠습니다. 반대로 돌게. 이걸 치려고 상으로 양득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먹으라고 줘볼까, 또? 상이 나가면 먹을 때 같이 때리면서 반발해 볼까요? 뭐 먹으라고 하고 치면은 같이 때려볼게요. 먹고 먹겠죠? 같이 때릴게요. 그럼 먹으면은 포 다리가 없어지니까 마로 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포 빨리 넘기면은 또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대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차라면 대차를 피하도록 할게요. 지금 외통이 아니기 때문에 차 그냥 피하면 됩니다. 장구 부르면 공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대차라면 대차를 피하겠습니다. 먹으면 그냥 안 먹을 수도 있죠. 쳐야죠. 먼저 때려놓고 여기 오면 당긴다는 거니까 그죠? 빨리 하포로 와야 되는데 살을 받으면 대차해 버리나? 일단 먼저 빠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살을 받고 빨리 합포로 가고 싶은데 상대가 대차라는 수가 있어가지고 포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잡읍시다. 상이 나오진 않겠죠. 호달라 가버리고 이러니까 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공을 내리든가 뭔가 둘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받고 합포로 배치를 할게요. 아까와 같이 또 여기가 지금 안 좋은 거죠. 똑같은 약간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삐뚤궁 할 때는 이쪽으로 항상 방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병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합병돼 가지고 단단하게 두셔야지. 야,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망하지 않나?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보달라고 하면. 끼운다는 건가? 나 장구 부르고 가버릴까요? 장구 부르고 가면은 마는 지켜주는데 포가 못 드니깐요. 요렇게 일단 가고.
포가 못 뜨죠. 그때 이제 사받고 이제 이게 하포를 좀 빨리 배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삐뚤고글 하실 때는 항상 이쪽에 포라인, 포를 배치하든가 중포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뭐 나쁜 포지는 아니지만 항상 이쪽 병들을 탄탄하게 두고 잘 갖춰야 되거든요. 빨리 포를 배치합시다. 마가 나왔는데 포를 빨리 배치해가지고 여기 노리면 난리 나겠죠. 포가 배치해가지고 열거지면은 포를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둬야 될것 같네요. 아까는 이분이 점수도 많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점수도 지금 덤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병 노려보고. 차가 나오면은, 아, 저렇게 주시나요? 밀면 되죠? 먹으라고? 장군 나오면 난리 나죠? 차, 잡수이소. 이걸 밀지 뭐하니까. 먹으면 먹고 잡으면 포까지 날아가는 거죠. 아, 공을 돌릴 수는 있구나. 이미 자체가 아까 상이 나왔을 때부터 망했습니다. 상이 나오는 자체가 그때부터. 야, 이거 먹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거 먹으면 그냥 사로 먹으면 되죠. 먹고. 상으로 키만 때린다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밀고 찌르고 갈 수도 있죠. 당장 열어버리면 마포동이니까 차가 포치는 수도 있고요. 밀고 가는 것도 있고.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이게 포가 죽든, 마가 죽든, 뭐가 죽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밀어보자, 궁금하네. 한번더 찌르면 양빵이니까. 일단 밀어봅시다. 당기면 긴상도 있죠.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포 지켜주겠다고 그냥 장기 져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 공을 돌리든 말까 뭔가 수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질것 같고. 뭘 두드려 주실 것 같은 느낌. 좀 많이 힘든 부분이죠. 당장 찌르면 양빵이니까 이거 먹고 이거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안 당길 수가 없습니다. 안 당길 수가. 이게 좀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장기가 질것 같습니다. 공이 못 들어 형태로 만들면 장기 지거든요. 이게 더 빨리 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이 지금 부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포를 넘기는 바람에 이 말은 못 빠지죠. 먹고 또 장군 나오니까 못 빠지고 마가 들어가더라도 먹고 사로 먹으면 호장군에 뭐 여기 이렇게 포를 넘기고 이렇게 둬도 될까? 힘들다고 봐야죠. 이쪽이 지금 다 쓸릴 것 같습니다. 포가 포를 지켜주고는 있지만은 다 쓸릴 것 같은. 일단 뭐가 죽어도 죽었으니까 그냥 당장 안 먹어도 되죠. 먹으면 사로 먹었을 때 포로 먹으면 차가 이렇게 끼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포를 넘겨줘도 될것 같고요. 몇 포를 먼저 합시다. 살을 요렇게 빼볼까요? 더 10개 먹지도 말고. 이거 먹으면은 얘가 이거 치지 못합니다. 포장이라서. 지금 이게 뜨셨는데 뜬다고 해서 지금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장물이니까 마가 못 뜨죠. 마달라고 하고. 차가 이렇게 맥을 막아야 될것 같은데. 졸라님 되겠죠. 지금은 마 때리니까. 맥을 막아야 되는데. 조를 중앙으로 당김. 그 다음에 찔러버림. 죽을 것 같죠, 그죠? 공이 못 들어오게 일단 먼저 방패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콕 찔러버리면 다이 하겠죠. 아니면 저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차로 먹으면 포로 말을 때리면 장군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둬도 될것 같아요. 근데 차 3선도 좋네요. 먹으면 되죠. 지금 먹으면 이만원 못 드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 제가 보기엔. 일단 차 3선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먹고 들어가겠다. 돌진. 공이 들어가면은 쓰러 장군에 차 떨어지니까. 공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먹어도 되고요. 쓰러 장군에 차가 죽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도주고. 그래야 이게 공이 못 도니까. 이제 먹어도 되겠죠. 마가 못 도니까. 장군이라서. 먹어도 되겠고. 포 넘기 장군도 좋네요. 받으면 먹으면 되니까. 일단 마포 타는 게 싫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요. 살을 받으면 포가 막 살을 때리고 이렇게 도 되고. 두면 되니까 뭘 두더라도 좀 무너지는 형태 같습니다. 포가 살을 쳐도 되겠죠? 지금은. 아, 포가 살을 치면 마가 이걸 때리나? 아, 이게 넘겨버리니까 별로래. 좋을 길이 먹었네. 또 풀리는 형태 같은데요? 상대분. 좀 풀어준 것 같은데 내가? 차 걸려가지고 지금 응수를 해야 되고요. 포가 살을 치면은 그냥 무시하고 마가 포를 칠 수도 있네요. 엥, 별로네. 그냥 이포 달라고 갑시다. 지금은 마가 못 뜨니까 공을 돌리겠죠 아마? 공을 아마 돌릴 텐데, 그때 조를 죽일게요, 이렇게. 차 걸면서. 지금 마가 포 걸었으니까, 이렇게 죽이면은,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때 뭐 상으로 맞대면 되니까. 차가 못 먹습니다. 입포 떨어지니까. 이뭐차 죽이면서 마가 포를 치진 않을 거고, 그죠? 먹겠죠? 그러면 여기 먹으면서 뚫면 되겠죠? 옆으로 피하면은 이거 먹으면 되니까. 일단 장군이죠? 지금은 포로 쳐도 되겠죠? 이 외통수 보면서. 상으로 먹어도 되는데, 포로 치는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 상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먹으면 통이니까, 응수는 안할수 없을 때 그때 넘겨오면 되겠습니다. 상 날라가면 나가면 되고, 포는 기업 되고, 국민 기물도 없고, 점수는 많이 이기고 있고, 마무리 강의라 봐야 되겠네. 그래도 그나마 좀 방비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많이 손실을 보셨지만, 포기 안 해주고, 마가 떠도 되고요. 상이 나가도 될것 같고. 상이 뜨면서도 될것 같고, 마가 뜨는 수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이 나갑시다. 졸 남겨가지고, 뭐, 이마도 뛰어나가고. 화질을 고화질로 바꾸십니다. 마도 나갈 준비를 하죠. 포가 뭐, 이쪽 넘어서 이병을 한번 달라고 해볼 수도 있네요. 숫자를 높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화질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포를 넘깁시다. 이게 병 달라고 병 죽었죠? 포를 넘겨서 차 건다는 건데, 그러면 차가 이게 올라서가지고, 반대로 돌면 되겠습니다. 볼 넘겨 차가리면은 이렇게 올라서면 또 입포 때문에 또 괴롭죠. 자, 병이 걸려가 차가 내려가서 지킬 것 같고, 그죠? 마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먹으면 먹고 능력도 장구 부르고 하니까 차가 내려가 3초 지킬 수밖에 남았습니다. 없고, 마가 한 번, 두번 되면서 마장도 노리고, 마가 병 노리고,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쓸지 모르니까, 쓰면 치니까. 마가 다음에 여기 떠가지고, 여기 노리고, 장군수도 노리고.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하실 것 같네요. 지금 이 차가 죽어도, 그냥 꽁으로 죽어도 제가 점수가 이기는 형태 같아가지고요. 먹으면 맞으면 이거 죽었죠. 먹어도 돼요. 이거 이래도 장기가 집니다. 외통을 못 막습니다. 외통. 기물 워낙 많아가지고 이졸 죽었죠. 마장도 노려주고 병도 죽었고. 카장은 점수가 있으니까. 장구 불러놓고. 포장 부르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